안녕하세요. 오늘 그큰 뉴스가 나왔죠. 강릉에 어느 모 애견샵에서 손님이 말티즈를 입양해가지고 데려간 지몇 시간 안 지났는데 그 자기 배변을 먹였다고 환불을 요구하다 환불해 주지 않으니까 강아지를 막 던져가지고 그 뇌출혈로 그 사망을 했어요. 그게 지금 난리가 났죠. 제 유튜브에도 지금 21시간 전에 그게 기사가 올라왔고 오늘은 뭐 연합뉴스나 TV에서 지금 많이 그걸 다루고 있죠. 지금 그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답니다. 수사가 들어갔고, 그럼 그걸 토대로 강아지가 왜그 분변을 먹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강아지가 분변을 먹는 거는 모방입니다. 제일 처음에 모방, 어미로부터의 모방, 그리고 생존, 그리고 구강기,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유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방이란 건 이제 어미가 새끼를 놓으면은 핥아주잖아요. 자극을 줌으로써 대소변을 싸잖아요. 어릴 때는 강아지가 스스로 대소변을 못 봐요. 근데 간혹 보는 애도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힘꽉 주고 싸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처음부터 대소변을 못 싸니까 어미가 쌀것 같은 냄새를 인지를 해요. 쌀것 같은 냄새를 코가 좋으니까 개코라 그러잖아요. 냄새가 나면 그걸 핥아요. 핥아서 자극을 줬었어요. 어미가 자극을 줘서 쌀 수도 있지만 쌀것 같은 냄새에 이미 알고 핥아서 자극을 줘서 싸게 만든다고. 이거 지 혼자 빡 싸는 놈 있지, 힘 좋아서. 그런 애도 핥아줘야 돼요, 어미가. 핥아주지 않으면 그 자리가 굳어버리면 다른 변이 못 밀려나와요,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청결하게 핥아주거든요. 그걸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핥아주는 게 이제, 그러면 배변 활동만 위해서 그런 거면 그 시기에 끝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까지도 핥아준단 말이에요. 이제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그러면 밖에 멀리 못 가요. 자기 행동 범위 안에서 자는 데서 조금 나서 싸요. 일어나서 싸는 놈도 있고, 몇 발짝 와서 싸는 놈도 있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싸면은, 산실 안에서 싸면은 그걸 어미가 다 먹어요. 왜? 그 냄새를 맡고 야생 짐승들이, 천적들이 오면 안 되니까. 그 천적으로부터 보호죠. 그런데 이제 강아지들이 사료를 먹기 시작하잖아요. 모유가 아닌 사료. 그럼 그때부터는 어미가 그걸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강아지들은 이미 걸음을 잘 걸어서 어미가 싸는 곳에서 싸고 와요. 물론 이게 되게 넓은 곳이면 행동 반경이 그까지 안 되겠죠. 보통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개들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 800m를 가기도 합니다. 변을 싸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800m를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견종마다 틀려요. 진돗개도 틀리고 시바견도 틀리고 기본적인 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방사를 해서 키우느냐, 뭐 묶였다가 풀렸느냐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제 배변 훈련도 처음에 강아지 때는 행동 반경이 좁으니까 가까이서 싸다가 점점 멀리서 싸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유에서는 이제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회충이라든지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구강기 때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 키워본 거 있잖아요. 집똥도 지가 찍어 맛보고 동전도 먹어버리잖아요. 깜짝 놀라죠. 에이, 지지다, 이러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구강기가 있어요. 막 본다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저희가 뭘 해야 되냐? 그거 못하게 가르쳐 주면 돼요. 그 시기가 되면. 뭐 가르쳐 주는 게 어렵냐? 그렇잖아. 그때그때 치워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호기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좋아요. 그때그때 치워버리고 호기심을 다른 데 돌리면 그게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럼 구강기도 그 시기에 금방 지나가고, 구강기 시기에도 다른 걸, 다른 데 꽂히게 되죠. 뭐 공이나 다른 놀이 장난감에 토이에. 그리고 모방 활동도 줄게 되죠. 모방에서 먹던 것도 줄게 되다고요. 관심이 사라진다고요. 다른 쪽으로 관심이 이동을 한다고요. 개끼리 장난을 치고 강아지끼리 동백끼리 장난을 치고 물고 올라타고 걸음도 잘못 걸어도 이렇게 중심을 못 잡아도 발 올리고 그때부터 서열이 정해지는 아니지만 놀이를 해요. 놀이를 통해서 서열이 인식이 됩니다. 어릴 때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서열이 확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귀찮게 하네 이 정도지만 그때부터 그런 서열 인식을 서로 합니다.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그때 치워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화제를 단독 돌리는 걸. 근데 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내버리면 그걸 먹어버리겠죠. 싸자마자 먹어버리겠죠. 그러면 그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절대 혼내면 안 됩니다. 강아지가 성견들을 혼내면 이분이 다른 걸 덮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안 보이는 데가 싸서 다른 걸 덮어놓기도 하거든요. 먹어버리는 게도 있고. 제일 손쉽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혼내면. 절대 혼내면 안 되고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키우시면, 그 변먹는 건, 아, 지지하고 놀래가지고, 그건 놀랄 일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걸 고쳐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본능적인 거고, 당연히 고쳐주는 거고. 질병적으로 가고, 정신적으로 가는 부분은 다른 문제고, 그렇다더라도 그게 안 고쳐지는 게 아니고, 잘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는 건 사람이 오해를 만들었어요. 먹자마자 때려가지고, 아,
이 나쁜 거구나. 빨리 먹어서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만 지켜주면 금방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